아산 영인면 일원입니다. 마을 곳곳마다 폐기물 매립장 반대 연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한 민간업체가 영인면 영리 일대 9만 5천 제곱미터에 폐기물 처분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아산시에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매립장은 지하 27.5m에 지상 15m로 매립 용량은 210만 세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무기성 오니와 폐금속류, 분진류 등 전국의 폐기물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조성계획 소식에 영인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매립장 예정 부지와 직선 거리로 600m에 마을이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위협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인면의 경우 아산 맑은 쌀의 주 생산 단지로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영인면 이장단 협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받은 상태로 조만간 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들의 몸에 해로운 온갖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 토양도 오염될 것이고 이것이 당연히 뭐 아무리 안전하게 설치를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에 업체 측은 폐기물 처리 시설은 환경 오염 시설이 아닌 환경 정화 시설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면 시설 관리 감독에 직접 참여하기에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마을 발전 기금 제공 등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 측은 사업 계획서가 시에서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